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두고 교육계에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198개 대학을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정시 모집 인원 비중은 30%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했습니다. 또 전교조는 정시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교육기회의 균등을 구현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반면 교총은 수시와 정시 비율이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방침에 공감한다고 주장했습니다.